이게 마지막인 거지? 네, 마지막 재료입니다. 좋아. 당신이 네. 이 이벤트의 꽃입니다. 이야. 나와주세요. 맞아.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저번에 풀똥부랑 아주 재밌게 플레이했던 파스모포비아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업데이트를 하면 정식 출시가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할로윈 이벤트가 한다고 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오늘은 파스모포비아의 완전 초쌉 고인물 세 분이랑 함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 멤버는 찜찜씨랑 노호씨 그리고 푼다씨 이렇게 오늘 숨겨져 있는 할로윈 이벤트를 같이 진행을 해볼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는데 얘네들이 지금 멱살을 잡고 끌고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다 스테이지란 말이죠. 호박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든 스테이지들에서 할로윈 아이템을 만들기 위한 레서피를 이 스테이지에서 하나씩 모아가지고 그 레서피를 가지고 이 웹에 가서 이 솥단지에 스티커가 붙어있는 스테이지에 가서 그거를 조합을 하면 할로윈 이벤트를 볼 수 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드니까 일단 첫 번째 맵을 가서 레서피가 어떻게 생겼나만 보고 그거를 빠르게 스킵을 한 다음에 초단지 맵에 가서 할로윈 이벤트를 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봅시다. 네. 아 근데 나 진행하기 전에 이런 거 좀 보고 싶어. 저번에 봤을 때는 뭔가 좀 많이 비어 있었던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장비가 되게 많아졌네? 네, 장비가 1티어, 2티어, 3티어가 생겼습니다. 티어가 있어? 2티어 정도가 보통 이제 데모 때 하던 그 아이템들이고요. 1티어가 생겼는데 이제 하위, 낮은 등급이고 3티어가 정말 좋은 겁니다. 아 이게 지금 보니까 손전등 같은 것도 그냥 형광봉 이런 거 있고 좀 평범한 손전등, 완전 좋아 보이는 손전등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게 1티어, 2티어, 3티어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찜찜씨 일로 와봐요. 네? 계정 레벨 몇이에요? 50이요. 계정 레벨 몇이에요? 아, 노호야. 계정 레벨은 86레벨 정도 되고요. 환생은 하지 않아서 1단계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뭐 환생은 또 뭐야? 마비노기야? 거창하게 환생이라고 하는데 이제 등급이 리셋.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올림과 동시에 리셋이 됩니다. 돈도 처음부터 다시 모아야 하고요. 아이템도 해금 다시 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다 1등급인 거예요? 네. 푼다 씨는 레벨 몇이에요? 저는 42예요. 그냥 예전에 내 기억으로는 저번에 뭐 한 400레벨 이러지 않았어? 아, 그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등급제로 변한 거예요. 리셋됐어요. 리셋. 나 리셋 되기 전에는 635레벨이었어요. 그 600레벨이었던 경험치가 초기화가 된 거야? 아니면 그게 환산이 돼서 40레벨 정도로 바뀐 거야? 아니요. 초기화가 초기화됐어. 완전 초기화됐구나. 초기화 이거 어깨 안장 보면 있어. 어깨 안장. 고인물이라는 완장이에요. 아, 님들 다 있네. 사장님은 없네. 나 없어? 나 왼쪽 어깨 스티커 없어? 있긴 있어요. 이 정도 한 개 있어요. 검정색 줄.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635라고 적혀 있어요. 너무나 세상에. 내 레벨도 봐주세요. 그래, 그래. 레벨이 괜찮다고요. 아, 근데 고개를 그 빳빳이 서고 있어 봐. 아니, 너무 섰고. 872. 아니, 본다. 어깨 완장 좀 보자. 아, 네네. 잘 안 보여, 어두워서. 아, 근데 갈게요. 96이라고 썼네요. 야와. 귀엽대. 이거 어떻게 버리지? 어? 여기 숨겨져 있는 문자가 있어. 바닥에. 그거는 나중에 새 맵이 나온다는 떡밥이 있어요. 아. 이거를 제가 풀었었거든요. 근데 등대가 나온다라고 나왔어요. 등대가 나온다고? 떡밥 같은 게 이렇게 숨겨져 있구나. 그러니까 집주인분한테 인사드리러 가셔야죠. 저기서 인사드리러. 계속 어둡다 하시는 거 보니까 저 세팅을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발길을. 뭔 소리야 이거? 어? 뭐야? 뭐 인사하셨구나. 아 여기 거주자분들이세요. 가운데 가셔가지고 한 분씩 네,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가운데 가셔가지고 한 분씩 인사하세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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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가까우지 마!
쿠키. 뭐야 이것도 할로윈 이벤트야? 네. 오 별게 다 있네. 자 가보자. 준비를 눌러주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뒤에서 졸졸 쫓아가면서 귀신만 맞출 거예요. 호박 잘 찾아보세요. 너무해. 나 아는 거 하나도 없는데. 없으니까 재밌죠. 레시피를 찾는 게 지금 사장님의 주된 목적이라서 그래서 호박을 찾아서 그 호박이 물고 있는 레시피를 찾으시면 됩니다. 호박이 물고 있는 레시피. 알겠습니다. 와, 야 장비가 왜 이렇게 다 좋아 보이냐 이거. 좋은 좋네. 거니까요. 이게 제일 좋은 장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맞아. 온도계는 이게 나. 거 봐. 사장님 어? 전에 네? 우리가 개목걸이라고 했던 거 있죠? 이거를 끼시고 T를 꾹 눌러보세요. T? T. 네. 약한 라이트가 나와요. 이제 플래시라이트 안 들고 다녀도 되는 거네 그러면? 네 근데 살짝 이게 약하긴 해서 암만 보이는 정도예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꽤 밝은데? 그죠? 괜찮아요. 그리고 그게 켜져 있으면 유령이 인식을 해요. 어? 그래서 쫓길 때는 끄셔야 돼요. 오케이 확인. 그리고 또 그럼 전 뭘 들고 가면 되나요? 사장님은 호박을 찾으셔야 되니까 밝은 것들 위주로 가지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그 수맥 탐지기 아니에요 이거? 사운드 센서. 사운드 센서예요. 방에 두면은 그 방에서 귀신이 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이거는 CCTV인가요? 그 비슷한데 예전에 그 도시락통 있죠? 도시락통이 진화를 해가지고 방에 깔면은 유령이 거기 있을 때 삑 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빔을 쏩니다. 우와 나 이거 네. 가져갈래. 그리고 이 유령 덜렁다크에서나 보던 오 그러네. 이게 진짜 랜턴이에요 그럼? 네. 근데 이게 원래 있어야 돼요. 아이 별로네. 다시 못 거나? 예 여기다가 F를 눌러가지고 F? 약간 설치키. 그리고 이거 검은 사제들에서 나왔던 이 향등, 이게 향초 대신입니다. 그죠? 이게 향초예요. 향초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거야 이게? 아니 근데 뭐 아까 1티어, 2티어, 3티어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성능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 더 빨리 적용이 되는 거야? 원래 1티어는 이제 뭐 5초 정도를 이제 귀신을 교란시킬 수 있고 속도를 늦춰주지 않아요. 근데 2티어는 6초를 교란시킬 수 있고 속도도 늦춰줘요. 뭐야? 별 차이가 없잖아. 5초에서 네. 6초로 늘어났잖아. 아니요. 이 무려 3티어 향등은요. 1시간? 아, 이거는 게임 언제구나? 무려 7초입니다. 7초. 와, 대박이다. 7초.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썼을 때 유령이 그 자리에서 멈춰서 헷가닥 하고 있어요. 어디 갔지? 하면서 여기 멈춰 있어요. 그리고 이 소금, 3티어 소금 이거는 귀신이 밟잖아요. 뭐 발이 불타요? 밟으면 무뎌져요. 네. 발이 불타게 뛰어야 되는 거 우리들이고요. 자. 추가 목표 유령 이벤트를 목격하십시오. EMF 탐지기로 주변에 있는 유령을 탐지하십시오. 유령 근처에서 정화 향초를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있네요. 사장님 그럼 이거 가져가세요. 뭐를요? 이게 EMF 탐지기입니다. 구식 핸드폰 같이 생겼는데 그거 신식인데. 야 근데 진짜 확실히 옛날에 파소모포비아 했을 때랑 너무 많이 달라졌다. 이 장비들도 뭔가야 되게 갖고 싶게 생긴 그런 묘한 매력이 있어. 이건 뭐야? 김밥이에요? 얘는 한 단계 진화돼서 김밥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와우. 가볼까? 그러면 가볼까요? 가지고 돌이 사장님 오늘의 목표는 호박 찾기. 호박을 찾아주세요. 참고로 진급자라 퀴즈는 내려가 있어요. 울지 말고. 아유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네. 야 이거 헤드라이트 되게 좋다. 괜찮죠? 그냥 유령한테 쫓길 때 까먹고 있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럼 뒤져요. 아 오케이. 근데 네. 원래 이제 유령을 찾는 첫 번째 단계는 온도계 가지고 장소 탐방하는 거 아닌가? 퓨즈를 켠 다음에 온도계로 찾아야 돼요. 퓨즈가 꺼져 있으면 실내 온도가 춥기 때문에 호박이 그냥 덩그러니 있는 거야? 주변 돌아다니다 보면? 네. 좀 숨어 있기도 해요. 금방지네 호박 주제. 여기 뭐 이상한 거 써 있어요. 아 그게 저희 사무실에 있었던 바닥 문양의 힌트예요. 물의 무덤에서 나오는 일출을 볼 수 있는 조용한 장소. 이게 그 등대라고 예상했던 그건가? 맞습니다. 거실이네요. 눈앞에서 움직였어요. 복도에서 소리 계속 들리는데. 근데 온도가 안 내려가는데? 거실. 나 지하실 내려가긴 좀 싫은데. 얘 찾았어 얘들아. 아 찾았네.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얘가 입에 물고 있는 거를 손을 비우셔야 돼.
아 손을 비워야 된다고? 네. 손이 꽉 찼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무거나 일단 바닥에 버리시고 버려 김밥 버리고 어 집었다 뭐라고 써있어요? 이빨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Ball of Greens 아이 깜짝 아우 야 아우 놀라라 아우 누구나 놀랐네 아우 아니 내가 이거 이렇게 앉아서 편지 보고 있다가 딱 일어났는데 오른쪽에 저 사진이 떡하니 모여가지고 와 개깜짝 놀랐네 오 대박 놀랐네 사장님 그거를 이제 버리고 이거 드세요 이 캠코더를 드시고 이 다이닝 쪽을 한번 바라보세요 어 아무것도 찜찜 나와 찜찜 나와 아 오케이 그 어! 야야야 뭐야 어! 야! 하소신 계속 다시 오셔서 이쪽 어두운 쪽에다가 한번 빛 좀 보세요 라이트 끄시고 라이트를 끄고 그러면은 그 약간 동그란 게 보이죠? 슥 지나가고 먼지 같은 거 보이죠? 어어 보인다 어어 그게 보스트 오브라는 거예요 어 맞아 기억나 아 깜짝이야 네. 귀신인 줄 알았네 씨 똥가루 같이 생긴 거 똥가루래 아니에요 뭐, 백색증 걸린 먼지란 말이에요 어 이거 왜 책이 막 집어대로 야 이건 고스트 라이팅이라는 현상인데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럼 이제 문서를 펼쳐가지고 이거 특징을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네 증거 고스트 라이팅 네네네 그럼 고스트 오브 이제 세 개 중에 하나 남았구만. 자, 방금 귀신을 봤으니까 이 김밥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딱 해주면 야, 기가 막히는구만. 와, 오, 되게 괜찮다. 아,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됐네 게임이. 일단 도트 프로젝터에는 딱히 감지되는 느낌은 없네. 불을 껐다 켰다 하면은 뭐 어떻게 반응하는데? 반응을 하는 귀신은? 반응을 하는 귀신은 이걸 제가 불을 켰을 때 바로 탁 꺼버려요. 바로 탁 꺼버려요. 사장님 이거 드세요. 어? 뭐야? 주파수 측정기. 어. 이거 들고 저희 불 끄고 나갈 테니까 저기에서 Are you here? Can you talk? 오 fuck you. 어? 네? 퓨즈 껐다. 어? 뭐야? 퓨즈를 껐습니다. 사장님. 그거 머리에 있는 거 끄고 하셔야 돼요. 저희 나갈게요. 나한테 왜 그래? 아 재밌으라고. Are you here 해보세요. Are you here 해보세요. 야야야 나왔어 어디야 들어가세요 도끼 들고 있는 애가 나왔다니까 잠깐만 얘 레어 같아 제가 방금 불을 켰는데 바로 껐어요 아 그래? 아 주파수 측정기 대답해주겠다 하세요 자 불 끄고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네 Are you here 하세요 Hello 머리에 있는 거 끄셔야 돼요 Hello Are you here 이거 지금 뭐 반응을 안 하는데? 아 켰다! Hello? Are you here? It's me, Mario! 어? 뭐야? 어? 반응했어! 소리가 어? 들려야 돼요 아 그래? Hello? Hello, hello? 어? 해줬다! 뭐라고? 소리 들렸어요 이게 해준 겁니다 얘도 말렸는데 뭔가 이렇게 들렸는데? 이제 제2를 열어서 주파수 측정기를 측정기. 어 메어로 확정이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메어는 어두울 때 헌팅을 자주 하는 애예요. 그럼 이제 끝난 거 아니야? 퇴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너무 쉽잖아. 네. 쉬운 거예요. 쉽게 했으니까요. 오 그렇군요. 근데 어려우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려우면요. 정신력이 엄청나게 빨리 닳고요. 그러면 이제 헌팅을 자주 하거든요.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몰살 될 수 있습니다. 오 좀. 난이도를 높여서 해볼까? 어차피 유령 근처에서 향초 쓰기도 있으니까 사장님 이거랑 라이터 드세요 방으로 가셔서 여기에서 향초 피세요 향초 피라고? 네, 네 키세요 펴보세요. 그리고 키시면서 돌아다니세요 오오 검은 사제들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아까 여기에서 정확하게 반응했으니까 네. 그거 체크됐고요 네 갑시다 근데 이런 것들 다 회수 안 해가요? 이런 거 가져가서 네. 그 차에다가 다시 걸어놓으면은 아니야? 두고 가도 돼? 집주인이 다 이 의뢰자들이 야 전부 뒤에 다... 뒤에 니 뒤에 아 나 카메라 없는데 아씨 카메라 있는 사람 없어요 아, 터졌어요 조명이 다 나갔어 에헤이 조졌네 갑시다
너네 왜 아무렇지도 않아? 지금 귀신이 있었다니까? 아, 찾았습니다. 뼈 화장실에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귀신이에요. 발뼈네요. 발뼈 사장님 드셔주세요. 멋이 중헌디. 이걸 먹으라고 먹었어. 이러면 점수를 더 받아요. 오. 거울 써볼까요, 사장님? 거울은 또 뭐야? 한번 들여다볼 때 정신력이 20 깎이고 보고 있는 동안 계속 도트 데미지로 깎여요. 그런 미친 짓을 왜 해요, 그러면? 유령이 있는 위치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오. 오, 알겠어. 그쵸. 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줬어. 그러니까 이 위치를 이제 바로 알 수 있는. 어? 이 바닥 왜 이래요? 아, 이거 소금 깔았는데 소금 밟아서 그래요, 이거. 아, 우와. 아우, 달다. 소금에서 슬라이딩 한 자국이에요. 이제 갈까? 그래요. 아예요. 환풍공인 걸렀네. SCL. 와, 되게 문어크로 잘 간다. 자, 그럼 가볼까요? 내가 동그라미 치셔야 된다. 동그라미 네. 안 치시죠. 퇴근. 오, 이벤트도 다 체크돼 있고. 완벽해. 기념사진 찍을 수 있지. 짜잔. 유령의 종류를 찾으십시오. 이벤트를 목격하십시오. 탐지기, 정화, 향초, 조사, 보너스. 보상이 1.9배인데 이건 뭐죠? 아, 그게 이제 고난이도가 될수록 아, 배수가 늘어나? 굉장히 올라가요. 그리고 레벨이 올라가고 하나를 클릭하면 맵도 열린답니다. 맞아요. 맵이 열렸어요. 뼈, 증거물, 사진. 어, 얘 대가리 이거 뭐야? 치워. 깜짝이야. 아유, 게시판 보고 있었는데. 찐찐님이. 야구르지. 못 찾겠지. 아, 좀. 얘는 왜 뭐야 이거 너. 아니 합성 같아. 그 약간 그 유튜브 영상의 그 합성 짤 같은 거. 839달러. 좋습니다. 으야. 자, 됐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이제 그러면은 오케이. 그거 만들러 가나요? 네. 좋아. 가자. 우리 초보로 가죠? 그렇지. 초보인데 커스텀으로 맑은 날씨. 자, 이거 입구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장님은 헤드랜턴만 끼시고요. 손은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실 겁니다. 오케이. 여기에서 사장님 옆에서 보디가드 할 사람. 제가 할까요? 보디가드가 네. 필요해? 왜? 유령이 나타나면은 좀 그러니까. 일단 나갑시다. 와, 달 죽인다. 죽인 달 날이다. 죽이네. 이쁘다.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여기는 오. 할로윈 이벤트 맵이고요. 저희가 총 찾아야 할 것은 이빨 그릇 하나, 썩은 사과 3개, 저주 인형 하나, 콩주머니 3개, 손전등 하나, 뇌가 들어있는 병 하나, 해골 하나, 눈 2개, 이 맵에서 호박이 물고 있는 재료 하나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걸 저보고 다 찾으라고요, 혹시? 사장님께서는 저희가 찾으라고 하는 것만 찾으시면 돼요. 초록색 저주 인형 하나. 끝! 해골 하나. 아니야, 끝! 아닙니다. 세 개 찾으셔야 돼요. 이빨 그릇 하나. 이 세 개를 다 찾고, 이 맵에서 호박이 물고 있는 거를 보신 다음에 다시 찾으러 들어가셔야 합니다. 알았어요. 이빨 그릇 녹색 인간? 아, 녹색 인형. 개구리 그치. 인형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녹색 인형이고요. 이빨 그릇 하나. 그리고 해골 하나 찾으시면 됩니다. 알았어. 어, 되게 많네. 그 세 개를 찾으신 다음에 저기 초록색 연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저기에 있는 솥단지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다 집어넣으면 돼? 순서 상관없이? 네. 자, 가볼까? 잘못 넣으면 처음부터 다시제예요. 그렇구나. 푼다. 어디 보자. 가자. 스태프 온리방은 못 들어가요? 아니요. 잘 들어가지는데? 밀어서 가시면 됩니다. 아, 몸으로 밀어야 되는구나. 어, 여기 해골. 아, 이건 장식이에요. 장식이구나. 해골 머리는요. 해골 머리만 있어요. 아, 알았어. 자, 여기는 숨는 곳이겠죠? 아, 오, 그렇군요. 아, 여기 뭐 소품 창고처럼 돼 있네. 되게 아이템이 많다. 맞아요. 자, 여기도 숨을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좀비 손 같은 게 있는데 이거 수집품인가? 아, 이거 원숭이 손이네요. 그 저주 아이템입니다. 요감. 오, 불 켰다. 오, 자, 여기 불 켰어요. 오케이. 맵 되게 넓네. 이건 자, 뭐야? 빨간 보온병. 그냥 보온병입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이렇게. 오.
아무것도 없어. 어, 저 뒤에 뭐가 쫓아. 아. 되었습니다. 뭐가 쫓아온다고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없어요. 여기도 숨는 곳인 것 같아요. 뭔가 좀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하면은 다 숨는 곳이구나. 아, 경치 좋다. 배 좀 좀 배도 좀 탈까요? 여기. 저 뭐야? 뭐야? 톱 들고 다니는 애 마스크. 잭 머시갱이. 잭 다니엘. 잭 다니엘? 13일에 금요일. 13일에 금요일. 잭 다니엘 금요일. 잭이 아, 아니라 제이슨이구나. 아니면은... 야, 제이슨. 담소를 나누고 있네. 어, 여기 꽃 같은 게 꽃피어 있다. 와우, 예쁘다. 저것도 아이템인가? 일단은 어? 가져가지네. 근데 웬만한 것들은 다 집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병처럼. 자, 집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봅시다. 그 헤드라이트가 확실히 좀 어두운 편이긴 하네. 이렇게 가까이서 보지 않는 이상. 그렇죠. 오, 밝아 밝아. 어? 왜? 사장님. 아니, 이것은 이게 뭘까요? 들어 이빨. 이빔을 세척하지도 당기. 않고 넣었네. 헐. 자, 이걸 하나 들게 됐네요. 와, 여기 총 많다. 맛있어 보이는 게 많네. 단지 쪽으로 와요. 단지? 아, 거기 있어요? 뭐에 빵 터진 거야? 이 불은 어떻게 킬까요? 거실 불? 거실 불은 이쪽인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이제 그거 하면 돼요. 어허. 녹색 인형이랑 해골. 올라가 볼까? 나와. 네. 어, 여기 핸드폰이 있다. 이거 가져가자. 아, 안 가져가짐. 여기. 야, 여기 너무 좋다. 아, 이거 켜지나? 오! 대박. 여기 화장실 왜 문이 열려 있지? 와, 화장실 되게 넓다. 진짜 높다. 근데 바닥이 나무네? 어, 그러게요. 어, 귀신 나왔나봐 저쪽. 와, 대박. 유령 사진 삼성 찍었어. 근데 이벤트인가 본데? 귀신이 어, 나오면은 이벤트. 스위치가 안 켜지거든요. 아, 내려가자. 여기 집은 다 본 거 같은데. 그럽시다. 이제 있긴 나온다. 불은 왜 끄는 거예요? 퓨즈가 과열되지 않게. 발전기가 꺼지기 때문에. 사장님 십자가 가져갔어요? 아니요. 네, 나 사장님 푹짓 당하지 말라고 십자가 들고 왔는데. 어디예요? 그 이에요. 단지. 아, 오케이. 어, 거기가 거기야? 네. 유령방이야? 어, 네. 어? 이런 아무것도 없다. 이 텐트 하나하나 다 둘러봐야 되는 거야? 근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서. 작은 텐트도 숨을 수 있거든요. 아, 진짜? 네, 이렇게 들어가서 앉아서 들어와서. 그게 어딜 봐서 숨는 거야? 다 보이는데. 아니,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문을 닫으면 돼요. 오! 문을 닫으면 되긴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손전등을, 그러니까 헤드라이트를 켜고 있으면 다 안 걸리겠죠? 오, 저 좁은 장소에 노호와 단둘이. 어, 사장님. 네. 사장님은 아니다. 미친. 아, 더러워. 어? 퓨즈. 응? 이 발전기. 아, 발전기 찾았어. 여기 입구 쪽에 불이 갑자기 켜졌어요. 아, 그래? 메어 예외. 아, 이 와중에도 그 유령 종류를 알아내야 돼? 아, 저쪽이 힘쓰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열심히 찾으면 됩니다. 와, 밝아. 엄청 밝다. 그 눈알만 좀 찾아주라. 나 눈알 어딘지 눈알? 몰라. 어? 이건? 아, 눈알. 아, 어딘지 알아요. 어? 우리가 이건가? 이거야 혹시? 오. 맞아요, 이 녹색이냐? 맞습니다. 오, 좋아. 이제 우리 왼쪽 가자. 그래요. 게이트. 사무실. 내가 어디 있어? 사무실. 네, 태아. 여기 유령 방이니 조심하세요. 오케이. 혹시 유령 방이면은 여기 숨으면 될 것 같긴 해요. 오. 여기 근데 좀 애매하네. 여기 애매한데 맞겠지? 아, 근데 해골 나 아직도 전혀 못 찾았어. 우리가 한 정상이. 코스를 돌긴 했어요. 다른 코스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오른쪽 코스 돌아고 왼쪽 코스 돌면 될 것 같은데? 아, 맞다. 이거 확인해야지. 합성. 이거 어떻게 다시 잠궈? 잠그는 건 이 맨 끝으로 옮기면 돼요. 아, 드래그해서? 내가 나오게? 드래그해서. 오, 해볼래. 스르르. 어떻게 한? 근데 어 됐다. 아, 그냥 놓으면은 자동으로 네. 되는구나. 네. 어? 오. 가끔 안 될 때도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 안 가본 곳이 어디일까? 이쪽으로 가는 걸걸요? 어, 그러네. 지금. 나 화장실 처음 봄.
피가 나오고 있어요. 어, 화장실 문. 아, 이것도 드래그해서 여는 거구나. 문은 드래그해서 여는 거예요, 다. 별거 없네요. 어? 어? 그러게요. 뭐야? 이거 과부하야? 뭐야? 어, 과부하 같은데. 과부하. 발전기 발전기야. 아이고, 고장 났네. 네. 괜찮아요, 제가 켤게요. 어, 다시 불 들어왔고요. 어, 사다리가 있어요. 이거 올라갈 수 있어요? 아, 안 올라가지. 못 올라가요. 금시초문이에요. 아, 우리 넣은 거 확인 좀 할게. 아무것도 없고요. 야, 이 캠핑장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야, 우리 풀동부 MT 또 간만에 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로? 어, 여기 괜찮은데? 여기로 메타버스. 여러분들 진짜 실제로 이런 캠핑장이라면은 갈 의향이 있나요? 아, 무조건 오죠. 준씨 안 갈 듯. 아, 준씨 벌레 싫어하잖아요. 아, 맞네. 하긴 좀 시설이 잘 돼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우리 첫 MT가 진짜 좋았는데. 노래방 맞아. 기계 너무 좋았지. 어? 여기 손 또 있다. 저주 아이템인가? 어? 이건 뼈인데? 우리 뼈 찾았어. 이거 뭐 가져가? 네, 드세요. 사장님 드세요. 먹었다. 오케이. 웃기다. 어? 라이팅 소리 나는데? 어, 라이팅을 어디? 활동하기 시작했다. 우와, 이거 불 지금 노시가 한 거예요? 네. 어떻게 한 거야? 그 라이터로 킬 수 있어요? 오. 우와, 여기 해골이 있어! 먹다 남은 해골 같아! 찾으셨구나! 정말! 드디어. 정말! 대박! 유한이십니다! 어떻게 찾았지? 뭐 먹어? 아, 무슨 소리세요? 음념! 음념! 좋아, 다 찾았어. 이제 네, 그러면은... 섣단지로 가면 될까? 네, 섣단지로 오세요. 가자, 가자. 갑시다. 이리로 가자. 어디로 가? 여기서 뭔가 이리로 있는구나. 가면 바로 정문이니까. 정문. 어! 뭐야, 어디 사라졌다. 아, 입구 쪽에서 지금 계속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우리 소트로 왔습니다. 이거 다 넣을까요? 좋아요. 넣으시면 됩니다. 자, 넣어주세요. 어떻게 넣어? 던져? 가까이 오셔가지고 찌. 오, 들어갔다. 다 넣으세요. 공당? 넣어버려. 공당? 넣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재료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카드를 확인해주세요. 뭐 카드 구매? 여기. 오. 프레임 씨는 카드를 아니 야! 아! 내가 아까 집었다가 버린 꽃이잖아. 야! 다시 하면 됩니다. 야! 어, 기억을 더듬어 보자. 아, 나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 아, 어, 그니까 나도 깜짝했는데. 꽃 찾았네. 아니, 어떻게 해야지 노시. 아니야. 해변가 주변이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5단계. 뭐만 있어요? 스피릿이다. 5단계. 스피릿이다. 여기 이 코스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아닌가? 이 코스가 아니라 딴 코스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여기로 갔었는데 우리 맨 처음에? 그죠? 그렇죠. 응. 어. 가자. 가서 눌러보고 여기로 들어가서 이리로 갔어. 이리로. 어, 여기 있다 찾았다. 아, 이거 너무 빨리 끝나는구만. 하나 이거, 더 할 걸 그랬나? 이거 풀 버전 볼 맛이 나겠어. 그냥 막깔 나갔어. 현지 하나도 안 해도 되겠구만. 그리고 맛나는 부분도 하나 나왔어. 장미를 발견했는데. 나 그래서 불러들려고. 아, 이거 웬만하면 다 뭐 잡을 수 있어요. 얘는 왜 이렇게 돼 있는 거니? 이거 어케 세움? 세운 거 보여줄까? 이렇게. 와, 진짜 추하게 세운다. 좀 추하긴 해. 내 가랑이 사이에서 나오거든. 뭐요? 아, 용사님 오셨습니까? 어, 용사님. 이게 마지막인 거지? 네, 마지막 재료입니다. 좋아. 당신이 네. 이 이벤트의 꽃입니다. 이야. 나와주세요. 맞아. 오! 하늘을 바라봐주세요. 와. 아, 유령들이 폭죽처럼 터지는 건가? 아니, 헬게이트가 열린 건가? 뭐야 이거? 헬게이트가 열렸다는 말 좋은데? 해골이야. 맞아요. 아니, 되게 뭔가 섬뜩하고 무서운데 이쁨. 그쵸. 야, 하늘이 빨개졌어. 맞아요. 내가 깨워선 안 되는 걸 깨워버린 거 아닐까? 저쪽 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 다리. 블러드 아주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게 할로윈 이벤트인 거야? 예. 자, 이제 눈을 감고 어머니를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를 생각해 보시고. 엄마. 엄마는 항상 나한테 오므라이스를 해줬어. 마시멜로 맛있겠다. 마시멜로 이러고 있네. 자, 그럼 퇴근해 볼까요? 들어갑시다. 아, 잠깐만. 근데 유령이... 그래서 유령은 뭐였죠? 아무것도 안 건드려도 돼요. 스피릿이요. 스피릿이에요. 아, 스피릿 증거 여기 있다. 스피릿. 꽤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쉬웠어. 그 헌팅 하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얘가 되게 젠틀하네. 헌팅 지금 합니다. 뭔 소리야? 어, 헌팅이라고? 헌팅이다. 하지 마. 하지 마. 아니, 내가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어머야, 온다. 온다. 저도 완전 생각도 못했어. 내가 아니, 나만 끄고 다른 애들 다 머리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 레전드네. 아니, 그래서 사장님이 끄라고 할 때 어 맞다 나 안 껐다. 아, 저 유령이 돼서 함께 할게요. 와. 아니 개웃긴다. 지금 죽어서도 우린 나도. 함께야. 같이 가. 내가 술 줄게. 노후의 기운이 느껴져. 사장님 술 드릴게요. 아. 죽으면 한잔 할 때 쓰세요. 제사 지내냐? 잘 가라 노후. 우린 즐거웠다. 퇴근. 퇴근. 됐어. 예. 와. 즐거웠다. 247원 즐거웠다. 야, 0.9배는 뭐야? 오히려 원금을 깎아먹네.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뒤에 장식장을 확인해 주세요. 오케이. 갑시다. 오, 뭔가 많이 생겼네. 이건 노거예요. 이 뭐야? 대박. 아니 이거 크리스마스 볼이 있어. 너무 예쁘다. 어, 그리고 이게 우리가 한 할로윈 이벤트 소장품이구나. 맞아요. 그렇죠. 좋나. 왼쪽에는 작년 건데 제가 작년에 안 해가지고. 와, 또 연도에 따라서 달라. 그러면 이게 지나쳐버리면 이제 영영 못 얻는 거네. 진짜 이 옆에 호박 트로피 너무 아까워. 네, 한 채 5점을 남기고 말았어. 재밌었다. 이거 분명히 공포 게임인데 약간 우리 직원들이랑 데이트하는 느낌이었어요. 아, 약간 그렇긴 했어. 나랑 사장님 다니는 거. 재밌었다. 근데 물건 찾는 거 재밌지 않았어요? 맞아요. 이런 이벤트 나쁘지 않네. 되게 괜찮다. 자, 이렇게 우리 풀동보 고인물 분들과 함께한 즐거운 파소모포비아 할로윈 이벤트 잘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MT 갈까? 넌넨 어떻게 생각해? MT보단 휴일인가? 아, 솔직하게 얘기해봐.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좀 내볼게. 어, 왜? 좋아요. 난 MT도 좋은데. 나도 MT도 좋은데. 나중에 회의 때 한번 겨울 기념으로 얘기를 한번 꺼내보자. 자, 오늘 하루 다들 잘 쉬시고 저도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었어요. 다들 안녕.